특별 은혜 받는 자의 마땅한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계속 몇 번이 반복이 되어 나오는데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을 해야 한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를 좀 정확하게 오늘 본문은 3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이름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름이 아름답다는 것은 뭘까? 그 뜻은 보니까 은혜롭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로우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선이시고 은혜로우시고 그런 분이 저 높은 보좌에 가만히 앉아있고 우리 인간은 아무 관계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근데 왜 우리가 찬양해야 하냐면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것이 선하지도 않고 악한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가지고 우리를 선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야곱을 사랑하고 선택해가지고 특별한 바로 기업을 주셨다 이런 말하고 있어요.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그게 뭔가 야곱은 사기꾼, 속이는 자, 교활한 자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야곱만 사랑인가? 오늘 야곱은 선택받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선택되었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보다 선합니까? 더 악합니다. 그런 악한 자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고 지옥에 가야 마땅할 추하고 더러운 죄인 나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선택하셔가지고 이스라엘로 영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있는 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찬송할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큰 복을 주고 소원 이루어지고 형통하고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은혜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로 영의 사람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찬양할 이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크게 두 가지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는 우리에게 구속의 우리 예수님 이 두 개가 오늘 본문에서 쑥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이 자 창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지와 바다와 모든 것을 지으셨다. 안개를 땅끝에 일으키시고 비를 위해서 번개를 만드시고 바람을 곳곳에 내시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자연 만물의 이치를 보면 신묘막지간 그 아름다운 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고 이제 영적인 것 바로 우리 구속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뭐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다는 얘기가 예수님 우리를 구원한 그 사건의 모습을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데 그 열 가지 재앙을 내린 게 하나하나가 애굽이 섬기는 신이었어요. 나일강을 섬기고 그런데 그것이 피로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전부 하나님 손에서 세상 신이 심판받고 망한다는 것 전 세계를 통치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참 신이다 이걸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깨뜨리시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냈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래갖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인도한 그 사건이 오늘 우리 구속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모든 거 하나하나 지금 본문의 감사 찬송의 내용이 우리가 지금 감사 찬양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받은 민족인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 8.15 해방 일제 압박에서 하나님의 극적으로 구원시켰지요? 그리고 6.25 동란에서 공산화될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셨지요? 여러분, 6월 25일을 남침해가지고 7월 8일 그때가 낙동강 전투 한참 치열한 전투 현장이에요. 거기에 밀리면 부산 함락되고 우리는 완전히 적화돼버려가지고 우리가 김정은 밑에서 북한처럼 압박받고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기적적인 기적이 나던가? 우리가 항상 7월 8일이면 다 우기 장마철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장마철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당시 이 저들은 탱크 부대로 와가지고 지상을 점령했는데 미군은 제공권 장악해서 그 비행기가 그 당시 비행기는 비가 오면 못 떴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전철 비행기지만 근데 희한하게 장마가 없이 딱 햇빛만 나게 만들어가지고 계속 미군이 폭격해버리니까 그래서 북한은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장마가 없는 해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기도니까 그때 막 역사 나가지고 살려들어가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사랑의 구원의 모습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구원받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성자 프란시스를 꼽게 되는데 프란시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더라고요. 그 당시 월터 장군이 굉장히 무사로서 공을 세워서 프란시스도 영웅심이가 있었고 내가 그 밑에 들어가서 기사가 되리라 그렇게 출발했는데 그가 말해서 거꾸러지고 그리고 뜨거운 그 열 속에서 여관에 누워있는데 그때 하늘에 음성이 들었어요. 프란시스야 너는 주인이 중요하냐 종이 중요하냐. 그래서 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주인이 귀하지요. 어찌 주인을 버리고 종이로 가느냐. 그래서 깜짝 놀라서 가르쳐주셔서 그때 너는 지금 빨리 너는 월세 장군 밑에 기사로서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고 너는 아시신이 도상고향와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 영혼 살리고 정신을 살리라. 그래가지고 그가 돌아오게 됐지. 그게 하나의 음성 듣고 그리고 그 인생이 동굴에 들어갔고 기도하고 40일 금식하고 성경 말씀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자의 길을 걷게 된 건데 그게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극적의 은혜로 바로 선택의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일생을 다 청산하고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은총을 받은 프란시스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네 영혼으로 하여금 영혼에 이르게 하모니 좁은 문으로 가라. 네 영혼이 영혼 영혼을 지라고 영원한 영원한 저 천국 가는 길을 잘 걸어가라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특별한 프란시스 얘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맺고 오늘 말씀을 깨달았고 복음이 들어왔고 예수의 생명 왔고 피의 능력을 왔고 성령의 은혜가 왔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저 천국 가는 길이 믿어지게 되고 바라보게 된 여러분이 가장 복받는 인생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한 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끝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었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호흡하지 못하고 그걸 의지한 자는 그와 같으리로다. 그러니까 바로 우상을 섬긴 사람들은 그대로 그와 같아요. 아무것도 말 못하고 그래서 다 멍청이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금덩어리를 섬기고 경배하는 것 다 어리석은 인생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신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무속인을 찾는다고 그래요. 어떤 무속인이 예수 믿고 나서 그가 간증을 들어봤는데 자기 고객 중에 뭐 20% 30%가 믿는 사람인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나 그거 듣고 우리 성도들이야 그런 사람 없겠지? 우리 성도들이야 절대 한 명도 없겠지 하고 저는 여러분 그냥 믿어버릴 거예요. 아멘이죠.
나는 끝까지 믿을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없을 거예요. 답답하니까 점쟁이에 찾아가고 물어보고, 물어봐서 못 해요. 아이고, 쪽지기까지 맞힌다. 맞춰서 못 해요. 그들이 복을 줍니까? 과학은 알아맞지 몰라도 절대 미래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속지 마시고 하나님만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과 우상 숭배와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가는 거 봤고 열 가지 재앙되는 거 보고도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보니까, 시험하다가 배물로 죽고, 가늠하다가 입만 삼지 먹고 죽고, 우상숭배에다 망하게 된 사건이 쑥 나오잖아요. 그렇구나. 그들의 신령한 음료를 먹고 바다와 구름 가운데 세례받았고, 홍해바다 건넜으면 세례받았거든요. 만나면 신령한 말씀도 먹고 반석의 생수 마시고 성령도 은혜를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망하게 됐을까? 나무 위기가 아니에요. 저는 참 고민이, 우리 성들이 100% 천국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갈 수 있을까? 와이고, 목사님 믿으면 간대. 뭐 걱정합니까? 나 지금 교회 나왔잖아요. 나 믿어요. 다 간다면서, 물론 믿음으로 가지요. 근데 진짜 믿음인가 고민해봐야 돼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다시 이 말씀도 그래요.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 알면 그렇다네 귀로하는 거지,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불이 돼서 내 자신을 깨뜨리고 변화시키고 통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능력 있는 말씀인가, 나를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살고 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말씀 살지 않는 거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남에게 전파된 후에 내가 버림될까 두렵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길은 뭡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 반드시 육신대 육신이 영을 지배하면 죽게 되어 있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래서 내 영이 강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만 여러분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표면적 유대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 유대이며, 이 이면적 내면적 유대인이 이 마음,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할례가 육의 할례가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뭘까요?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마음의 할례, 예. 이게 성령의 불세례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스데반이 그 당시 돌탕에 맞으면서 뭐란가, 목이 곱고 망각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아, 너희 조상과 항상 성령을 거스린도다. 지금도 교회들이 성령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세소가 되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어서 문제가 돼요. 문제는 바로 목이 곱고 교만해가지고 망각이 할례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할례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애통하고 통해 자복을 해야 돼요. 오늘 그리스도와 살리신 말씀,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의 지체가 뭡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 악한 정과 탐심이니, 탐심 우상숭배라. 지금 우상숭배 얘기하고 있는데, 절간에 가서 절에서만 우상이 아니고 탐심이 뭘까? 무엇이 우상인가? 탐심 우상숭배인데, 오늘 무엇이 우상인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뺏기고 있는 것,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남편이 우상될 수 있고, 자식이 우상될 수 있고, 뭐 대부분 현대인들이 돈이 우상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뭔가 다른 것을 우상이 된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겠어요. 날마다 이 탐욕을 회개하고 버려야 돼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복은 회개의 복을 준 거예요. 회개. 이 시간도 저는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 심령 심령을 쪼개려고 이랬어요. 각을 떠야 불이 오니까. 그래서 회개 통해 잡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하고는 상관없어. 내가 그 정도 수준 아닌데. 아이고 목사님 맨날 기초 얘기만 또 하고 있네. 그러다 또 천국적 일어난 것만 다 알고 있는 얘기. 하나도 반들반들해가지고 안 들어. 통해 자복을 안 해가지고. 하나님이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향하고 통해할 심령을 멸시지 통해 자복하는 거예요. 통해 자복.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 성령의 빛이 들어가면 통해가 돼. 왜 통해 안 합니까? 안 됩니까? 빛이 없으니까. 성령의 빛이 없으니까. 지식으로 윤리 도덕적인 수준에 의해서니까. 여러분 윤리 도덕이 따라오는 거지 그것이 아니에요. 저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고 여러분을 통해 자복해서 여러분 생명 주고 있는 거 생명.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 된다면 빛이 생명인데 말씀 말씀마다 누가 은혜 받을까? 오늘 이 말씀 다 나한테 이 말씀이요. 내가 해당돼. 내가 주하고 더러운 죄인이야. 내가 악한 자야 악한 자야 울면 하나님이 수술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받지 않으면 절대 나하고 관계없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른 것이 아니요 죄인으로 회개시켰느라. 의인이라면 예수님이 딱 빗나가버려. 나는 의인 안 만나준대. 죄인이라고 해야 될 건데. 내가 죄인이라고 통해한 사람 그곳에 세리에게 가주지 바리새인이 안 만나버리는데. 바울이 은혜 받을수록 더 깊이 들어갈수록 사도가 나는 사도 감당치 못하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만삭되지 못한 자, 나중에 마지막 채운 죄인의 계수까지 나와버렸어요. 더 강하게 깊이 들어가더라고. 어떤 장가. 정말 빛이 강하면. 아침에 햇살이 딱 들어오면 방이 햇살이, 아, 먼지가 부엉이 떠요. 여기 먼지 많이 있거든요. 안 보여요. 전기불은 안 보입니다. 절대 안 보여요. 성에 빛이 들어가면 거꾸러지고 통역 울고 성령 받은 사람이 두 시간 울고 막 거꾸로 잡고 막 통에 몇 시간 동안 엎어져 뒤집어져 딸가 났고 막 눈물 콧물 그게 진짜요. 진짜요. 정말이요. 모든 사람이 그럴 수는 없지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 방향으로 달려가는 분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세 부한자들 명하여서 정없는 죄에 소문을 두지 말고 그러면 선행하고 나눠주기를 힘써라. 이게 자기가 장례를 위해서 자기 털을 쌓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눠주고 섬겼을 때 그것이 영원한 내 털을 천국의 멀관을 내 집을 내가 짓고 가는 거예요. 행한 대로. 날마다 성령의 인도반 여러분들 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프란시스가 처음에 은혜 받고 그걸로 동굴 생활을 끝난 게 아니고 그 어느 정도 영성이 자라는 모습을 제가 소개를 드리겠어요. 그 당시 문둥병 환자를 돌보는데 그 형제들이 밑에 이 다른 사람들이 다 그 당시 문둥병 얼마나 참혹하겠어요. 지금 저 의료실 없는 시대에 다 죽는 썩어가지고 집단 수용하고 있는 문둥병자들이 얼마나 지옥 같은 상황이지 않겠어요? 근데 그 믿는 사람이 이제 돌보러 가서 돌봐주는데 그 중에서 아주 괴상망치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얼마나 악독하고 포악한지 막 악을 쓰고 큰 소리를 치고 그러면서 욕을 합니다. 어? 뭐 예수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준다고? 그 뭐 예수의 저주를 받아 내가 문둥병 됐느냐? 이 더러운 위선자들아 예수가 뭐냐? 이 사람은 악하고 포악하고 막 그 정도가 침을 뱉어버리고 막 자기 몸에 피고름을 막 뿌려버리고 그게 어떻게 돌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형제 도저히 이 사람 감당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스승님 우리는 도저히 저 사람 감당할 수 없습니다. 포기합시다 그 사람. 나 여기서 볼 때요. 과연 프란시스가 어디서 프란시스의 면목이 나올까? 진 면목이 여기서 진가를 딱 프란시스 그래서 프란시스가 나왔어요.
내가 형제를 돌보지요. 갔어요. 사랑 형제여, 그대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눈을 부릅뜨고, 뭐? 하나님의 평화? 뭐라고? 아니, 나에게 모든 거 빼앗기고 빼앗고 산 송장을 만드는 그 하나님 무슨 평화 준단 말이냐? 이 개 뺐다가 놈들아. 막 욕을 쓰고 소리 지르고 막 악을 쓰고. 그렇게 되면 나 같으면 멈추지 나올 것 같아요. 얘도 넘었는데 이런 사람들이야. 아니, 안 되겠다. 캬, 참 프란시스가 여기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동안형 형제여, 조금 참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형제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대신 이병을 주셨습니다. 이 고통을 잘 참으면 복이 됩니다. 뭐? 밤낮 계속 이 고통을 어떻게 참어? 당신 형제라는 자들은 밤낮 예수 사랑만 나팔을 부니 그게 더 부하통만 찌르던 거 아니야? 뭐란 말이야? 무란세가 무릎 꿇고 가득 기도하고 그에게 말해, 형제여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가 손수 간호에 대신 잠시만 더 참아보세요. 그래 네가 저것도 나을 게 뭐야? 형제가 원한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아. 이 포화가 묻는 병자가 생각하더니 지금부터 내 온몸에 이 피고름 이거 다 문둥 이거 다 좀 깨끗이 씻어봐. 너야말로 사용하면 너야말로 거짓말쟁이 두목이야. 그때 프란스 한 말도 안 했고 깨끗한 물에다가 향초를 넣어서 불에 따뜻하게 데운 다음에 그 물로 그 문둥병 몸을 위해서 차근차근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아마 내가 생각할 때 프란스 눈에서 눈물이 줄을 것 같아. 막 사랑하면서 불쌍해가지고 불쌍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아셨어요. 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불안의 손이 닿는 데마다 그 피부에 더러운 고름이 걷히기 시작하는데요. 상처들이 깨끗하게 아물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순간에 바로. 그와 동시에 그 영혼도 깨끗해지면서 이 사람이 통증이 멎어지죠. 자기가 보니까 상처가 그지 막 아물어지기 시작하죠. 죄를 통해 잡아가고 가슴 치고 울기 시작. 울기 시작. 통해 잡아가. 이따가 빛이 임하게 되니까. 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 하나님을 찬양하라. 거기에 이제 모두가 지켜본 사람들이 다 놀래버리고. 이야, 감격합니다. 역시 프란시스. 훌륭한 능력이고 역사가 나구나. 뭐 감동, 감격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프란스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형제들이여, 내가 문둥병자를 깨끗 낫게 해준 것 같고 기적이 생각 안 됩니다. 기적이 있다면 저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희생해서 가져가 준 것밖에 없습니다. 기적이 있다면 사랑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둥병만 나은 기적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사랑에 내가 감동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키고 그렇게 포악하게 하고 악독하고 인간 쓰레기 같은 이런 인간도 내가 가슴에 뜨거운 사랑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야, 그래서 하나님 또 쓰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써요. 전만 가도 가만히 생각하는데, 야, 영적 수준이, 영적 그 수준이 달라요. 뭐 병 좀 하나 나은 게 문제가 아니오. 생각 자체가, 마음 자체가. 전만 가도 이 정도만 되면, 야, 그래. 내가 이렇게 하나의 한계한 종인지 알았어? 좀, 내가 한계한 종이니까 항상 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고, 뜻대로 먹히니까 제발 내 말 좀 들고 그냥 잘 따라왔으면 쓰겠어? 막 그런 생각이 날 거예요. 내 리더십에서 막 좀, 한마디 하면 딱 한마디 다 들어줘 버리고. 근데 사실, 오늘 내가 어느 정도 영생이 있을까? 제가 이 프란스의 영성과 사랑과 능력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 내가 이런 사랑으로만 돌봐준다면 여러분 불이 붙지 않겠어요? 이렇게 병이 다 나서 불고 역사가 난다면 내가 목회 뭘 걱정할 거 있겠어요? 그런 능력이 없으면서 욕심만 많으니까 그 갭 때문에 힘든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어디로 추구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 저는
오늘 본문도 지금 비교가 나오거든요. 은혜 받은 사람과 우상 숭배. 어떻게 보면 그게 극이지요. 이 문둥병자는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인생에 이 어둠의 영에 잡혀가지고 포악하고 그러면서 막 해를 끼치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서 거룩, 하나님의 이 프랑스 최고의 영성의 사랑의 사람과의 만남의 사건이 여기서 딱 벌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프랑스의 그 사랑과 그 영성의 능력은 그런 사람도 회개시키고 그런 사람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사람도 뜨거움이 은사 하나로 됐단가 나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사랑의 뜨거운 열기가 그 영혼을 불쌍한 마음에서 다 씻어주고 그렇게 포악하게 횡포를 부리고 문득 피고를 막 뿌려버리면 아마 미운 마음 안 들겠어요? 근데 미운 마음 안 들었겠죠. 그냥 사랑스럽고 불쌍하니까 마귀 역사 받아서 몰라서 그러구나. 우리가 사실 모든 게 은혜가 하나의 은혜로 받았지 남을 판단할 자격이 없잖아요. 특별히 이 문둥병자와 프랑스와 차이는 벽지 한 장 차이에요.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기도 안 하고 은혜 생활 떨어지면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프랑스가 되고 은혜 떨어지면 문둥병자가 되는 건 아니겠어요. 간단해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영적 생활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오늘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렇게 프랑스처럼 성령의 사람, 능력의 사람에서 이렇게 구원시키고 그런 문제도 해결해주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빛의 사자로서 영혼 구원하고 회개시키고 수많은 영혼 구원시키고 전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빛을 외면하고 어둠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죽어간 사람이 수많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인생을 걷고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 하나님의 다 같이 사랑해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을 감사하고 그걸 누리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감사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산 사람은 하나님의 쓰임받은 도구 그 순간 하나님의 프랑스에 쓰신 것이죠. 그냥 쓰신 거. 그래서 내가 어떤 인생을 걸어갈 것인가 우리가 내가 결단과 선택해야 되겠구나. 저는 우리 교회적으로 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살려주시고 북한도 살려주시고 세계 복음화 시켜주시고 정말 금시고 기도하면서 큰 꿈을 가지고 정말 큰 비전과 저는 정말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도는 하지만 그럴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성도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있으면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건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피하를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좀 알아주라고 왜 몰라주냐고 진짜 실력이 있으면 피아를 빌었거든요. 진짜 소문이 나갖고 다 안병 고치면 막 신문 광고 안 돼도 몰래들지 않겠어요 사실은. 똑같은 이치였구나. 빈수리가 유일하냐고 들으려고 알아주라고 얘기하고 그 자체가 실력이 없다는 자체를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자꾸 얘기 많이 한 사람은 아 실력 없다는 스스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인생을 걸을 것인가?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높이고 낮추고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내가 어떤 신앙, 어떤 믿음을 살 것인가? 어떤 선행을 할 수 있냐 없냐? 하나님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데 수많은 인생 걸어가면서 정말 프랑스는 존경한 인생 세계에 지금까지 프랑스가 프랑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포기하는 끝까지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기어코 문제 해결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게 영성이고 능력이구나. 우리가 사실 어떤 교회를 이루고 어떤 성도가 되고 어떤 인생 걸어야 될 것인가. 우리 모두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사세요. 기도하세요. 임재 가운데 사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을 걸어가세요. 날마다 분침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살아가고 통의하면 문제 모든 건 나에게 있었고 내 죄 때문이고 내 어리석음 때문이지 하나님이 절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실종한 건 절대 없어요. 문제는 나예요. 이것 때문에 통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통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걸어간 사명 감당인 것 때문에 애통하면 하나님 만나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넘쳐서 여러분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